그래서 혹시나 이제 LPG 차량 하시다가도 향후에 뭐 전기차 다시 무료 넘버로 준다고 해도 다시 돌아갈 생각 없으세요? 일반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있으면 옛날에 그때 무료로 준 게 지금 3천만 원, 4천만 원 하는 거예요. 그 전기차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. 네. 차량 톤수 종류가 어떻게 되시는지 1톤하고 화물 이해를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죠? 이거 용달 일한지는 한 30개월이면? 처음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? 모르기 싫어서 그 좀 나이가 있는데 정에는 맞으세요? 네 맞아요 괜찮아요. 고정률로 하셨는지 아니면 콜을 아니 콜 콜이 편하세요? 많이 편해요. 근데 매일 일 안 하니까 잘 일하고 싶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많이 편해요. 시간적으로도 괜찮아요. 네,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. 이번에 차량을 변경하셨는데 네. 이전에는 전기차를 하셨잖아요. 네. 전기차는 그때 왜 선택하셨는지. 그때도 카고를 신청했는데 차가 한 6개월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. 대기가요? 네.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전기차가 넘버가 그때 이제 정부에서 공개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에이 이건 하자 그러고 그래서 하게 됐어요. 시기가 안 맞았었어요. 네. 그때 뭐 차 뭐 주문하면 막 몇 달씩 걸렸었어요. 그거든요. 이번에 LPG 차량으로 변경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신가요? 차는 다 좋은데 차는 진짜 좋아요. 충전하는 문제가 영업하는 차에는 안 맞아요. 일반 뭐 택배나 네. 하루에 한 150km, 200km 뛰는 차들은 괜찮은데 저거를 영업용으로 쓴다 그러는 거는 충전을 앞으로 달리고 충전하다 중간에 계속 충전을 해줘야 돼요? 왜 그러냐면 소유하다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한 100km를 뛴다 이거예요. 네. 100km 뛰면은 남은 잔량이 한 150km밖에 안 남았거든요. 그러면 콜을 받는다면 또 충전을 또 해놔야 돼. 하면서 콜을 받아야 돼. 중간중간에. 예.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한 번만 하면 괜찮은데 그 일하다 보면 하루에 뭐 세 번 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. 저 같은 경우도 충전기가 집에 설치돼 있거든요. 네. 나올 때 말딱 채워서 나오는데도 그래.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은데 겨울에는 진짜 완전히 꽝. 그래서 그 충전 시간의 영향 때문에 뭐 수입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죠. 왜 그러면 요즘에는 콜이 한 2시 정도면 떨어져 버려요. 그러면 한 탕하고 두 탕하고 세 탕을 못해. 충전하다 보면 그 충전하는 시간에 콜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. 충전할 위치들은 마땅하지? 굉장히 불편해요. 근데 우리가 어플을 보고 이제 충전소 찾아다니거든요. 응?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다 있으니까 생각이 없는데 여기 밖에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디젤 트랙이 왔는데 아 이건 저 충전해야 되겠다 그럼 충전 검색해서 가잖아요. 네. 차가 못 들어간다든가 뭐 지하에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쇼핑센터 같은 것도 높이가 안 맞아서 못 오고 그런 적이 많아. 그러니까 주로 어디 가냐면은 관공서 주민센터 있죠? 네. 지금 웬만한 데는 주민센터 다 있거든요. 주로 거기도 많이 가. 그것도 가가지고 딴 차 대기하고 있으면 또 한 시간 기다려야 돼요.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충전하는 시간에 콜을 보고 있는데 충전하다 보면 콜 다 빠지고 그래서 변경을 네. 하시는 거예요? 그걸 이해하는 거 그냥 아유 왜 바꿔버려.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. 주차단이 없잖아요 차들을. 네, 네. 충전소 가면 충전하면서 주차는 되니까 그 시간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좋아요. 그러니까 그렇지 그걸로 위한 식사는 잘 하셨어요? 네? 지 알아서 먹어야 돼. 그걸 이제 차 충전하면서 시간에 콜도 보면서 뭐 주변 식당 있으면 가서 먹고 LPG 차량으로 바꾸시면서 하루에 평균 근무 시간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나는 원래 일을 많이 안 해요. 한 대여섯 시간 하는 거죠. 뭐 이제 그 이제 콜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일주일에 6일 정도 5일? 이 전기차가 이제 안 좋은 게 지금 이제 안산에 와서 콜을 나왔는데 수원을 갈 수도 있고 뭐 인천을 갈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수원 가면 다시 복귀해야 되니까 키로수가 안 맞는 거야. 그러니까 윗집만 잡아야 돼. 그래서 집 쪽으로만. 그러면 LPG 차량 변경하면서 수입적인 것도 아 그렇게 조금 막 타고 더 뛰겠죠. 그 차량으로 변경하시니까 좀 영역이 더 넓어지시죠? 아무 넓어지죠. 350, 400km 이상 뛴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간내에 충분히 하니까. 그리고 지방에는 뭐 LPG 충전소가 많이 없다 그러는데 네. 서울에야 뭐 웬만한 데 다 있으니까. 그래서 혹시나 이제 LPG 차량 하시다가도 향후에 뭐 전기차 다시 무료 넘버로 준다고 해도 다시 돌아갈 생각 없으세요? 일반 사람들은 그걸 네. 갖고 있으면 옛날에 그때 무료로 준 게 지금 3천만 원, 4천만 원 하는 거예요. 그 전기차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네.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되지 전기차량 충전하는 그거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요. 차값이 비싸다 보니까 네. 뭐 하나 고치면은 수리비가 엄청 나가. 장난 아니에요.
난 고친 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카페 전기차 모임 카페가 있어요. 그런데 그 사람들 뭐 술이 내 올라오면 되게 비싸요. 너무 비싸. 터무니없어. 차값이 비싸서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일 하시면서 이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힘들었던 뭐 힘들고 그런 건 없어요. 저는 무슨 일이라 한다는 거 힘들다고 생각해 보진 않았으니까 뭐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저희 나이가 있는데 원래 시간 조절 하시면서 근무하시니까 뭐 새로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뭐 알려주고 싶은 팁이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? 근데 어차피 콜 받아서 하는 거는 팁이 없어요. 그때그때 자기 사정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 올해 늦게까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늦게까지 하면 되는 거고 전기차로 툭툭 뛰면 땡이 고정님은 생각은 안 하고 계신 거예요? 나는 이제 고정이 아니고 저기 거래처가 있어요. 그건 뭐 매일 있는 게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정도 현재 월 수입은 다 만족하셨던 거예요? 이건 그냥 돈 벌어 쓰는 거니까 누구나 우리 나이 때 돈 욕심 내고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돈 벌어 쓴다고 생각하고 해야 마음 편하게 해야지 이런 차들은 봉고나 이런 포터들은 진짜 네. 조심해야 돼 한방 사들 뭐 거제 1톤 차에다 한 6m 파이프 이런 거 이렇게 싣고 다니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. 큰 차에다 실어가지고 왜 돈만 받다고 위험부담을 할 필요 없잖아요. 많은 업체들이 있었을 텐데 디젤 트럭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? 여기는 나 지금 그 내 하기 전서부터 이 저거를 봤어요. 유튜브를.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굉장히 좀 쾌한 것 같더라고. 1차들도 뭐 잘 된다 그러니까 믿고 그냥 감사합니다. 네, 아니 차 키는 내가 휴대폰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럼 나는 첨단 시대를 걸어가지고 휴대폰 갖다 대야 돼.